이곳에 생명샘솟아나 눈물 고작 지나갈 때에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 소리 넘쳐나리라. 우리 한 번 더 이곳에 이곳에 생명샘솟아나 눈물 고작 지나갈 때에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이곳에 이곳에 생명샘솟아나 눈물 고작 지나갈 때에 머잖아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우리 한 번 더 목소리 높여 꽃들도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그날에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그날에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아멘. 꽃들도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내 영혼 성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우리 그분 앞에 한번 우리의 두 손을 높여 올려드리며 성축해 내 영혼 성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 하나님 오늘 이날 저녁에 우리의 온 몸과 우리의 온 마음과 온 뜻을 다하여서 주님만 경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상황에 너무나도 치여서 정작 바라보아야 할 주님을 보지 못하고 정신없이 살아갔던 우리의 인생을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정리하며 오직 주님 한 분께로 우리 시선을 고정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다윗이 고백했었던 것처럼 내 영혼아 주를 바랄지어다 내 속에 있는 것들아 주님만 송축할지어다 오늘 우리의 온 삶이 주님 한 분만을 향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내 뜻이 아닌 주님의 뜻이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지는 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믿음으로 두 손을 높이 올려드리며 주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뻗은 손 붙들어 주시옵시고 주님의 우리의 인생 끝까지 책임져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전 삶이 변화되고 역전케 되는 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우리 삶을 새롭게 하실 그 주님 앞에 우리 한 번 더 큰 박수로 영광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송합니다. 주님만 높여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이 바로 여기에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분의 이름을 부르며 찬양하기 시작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바로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저희 계신 분들 한번 힘차게 하이파이브 하시면서 주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주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우리 앞뒷분하고도 잘 모르시는 분들에게 손을 쭉 뻗으셔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이날 저녁에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갈 때 하늘에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여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하길 기도하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주 이름 다 외치며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하길 기도하네 우리 다 함께 찬양해 찬양해 새 노래로 찬양해 새 노래로 찬양해 새 노래로 주님께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뤄지듯이 먼 성품에 자비한 주인이 이 땅에 이뤄지리라 hey! 우리 한 번 더 하늘에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며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하게 기도하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주 이름 다 외치며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하게 기도하네. 찬양해 찬양해 새 노래로 찬양해 새 노래로 찬양해 새 노래로 주님께 날마다 날마다 일용할 양식 은혜로 주소서. 예수 이름으로 우리 모두 기도하네.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예수 이름으로 우리 모두 기도하네. 찬양해 새 노래로 찬양해 새 노래로 찬양해 새 노래로 주님께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뤄지듯이 모든 선포해 자비한 주 이름 이 땅에 이뤄지듯이 주님의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뤄지듯이 모든 선포해 자비한 주 이름 이 땅에 이뤄지리라. 모든 나라 모든 권세 주께 영광 영원히 아멘. 모든 나라 주께 모든 권세 주께 모든 나라 앞에 모든 나라 주께 모든 권세 주께 우리 다 함께 두 손 높이 올려드리며 주님의 나라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뤄지듯이 모든 선포해 자비한 주 이름 한 번 더 주님의 오늘 이날 저녁 우리의 믿음의 선포대로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우리의 삶 속에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밤이 될 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다시 한번 큰 박수로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송합니다. 자 우리 모두 다 같이 내게 흐르는 내게 흐르는 생명의 강물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샘 하늘의 문을 열어 생명 수를 우리에게 부어주소서. 다 같이 깊은 깊은 우리 샘선에 생명수가 일어나 우리 함께 춤을 추세 주의 강
강가로 깊은 우리 샘솟네. 생명수가 일어나 함께 뛰며 기뻐 뛰세. 다 같이 Deep Why Down, Deep Why Down, to Deep Why Down, to Deep Why Down, to Deep Why Down, to We Why Down, to We Why Down, to 유지 Deep Why Down. You. 우리 한 번 더 내게 내게 흐르는 생명의 강물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샘. 하늘에 하늘의 문을 열어 생명수로 우리 생명수가 일어나 우리 앞에 춤을 추세. 주의 강가로 깊은 우리 샘솟네. 생명수가 일어나 하게 뛰며 기뻐 뛰세. 주의 Deep Why Down, Deep Why Down,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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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ep, 우리 다 같이 믿음으로 행진하면서 나아갑니다. 우리 주 따라 왼쪽으로, 주 따라 왼쪽으로, 우리 왼쪽으로, 주가 오른쪽으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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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 the river, 점, 점, 에블바리 왼쪽으로, 우리 왼쪽으로, 주가 오른쪽으로, d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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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 the river, dance. Everybody 왼쪽으로 왼쪽으로 ju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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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 the river ju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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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verybody 왼쪽으로 sugar everybody 신셔 치면서 외치면서 주께 나가 주님의 이름 외치면서 주님의 이름 우리가 주님만 따라갑니다. 우리 주를 따를 준비되셨습니까? 우리 다 함께 믿음으로 손뼉치며 찹찹 자 우리 손뼉만 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결단하면서 주님 따라갑니다. 주 따라 왼쪽으로 주 따라 왼쪽으로 우리 왼쪽으로 주가 오른쪽으로 우리 오른쪽 ju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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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verybody 왼쪽으로 우리 왼쪽으로 주가 오른쪽으로 우리 d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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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 the river Everybody 왼쪽으로 우리 왼쪽으로 주가 오른쪽으로
한번 더 ju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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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verybody 왼쪽으로 왼쪽으로 자 우리 다 같이 sh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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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ep eyes out deep eyes out to deep eyes out to deep eyes out to deep eyes out to we cry out to we cry out to use it deep eyes out. Hallelujah. 우리의 삶 속에 생명수 터져 나오게 하실 그 주님, 주님을 찬송합니다. 아멘, 아멘. Hallelujah. 에스겔서 47장의 말씀에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성전 문지방에서 흐르는 그 물이 닿는 곳마다 황무한 땅이 옥토로 변화되고 그곳 가운데 나무들이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는 것.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기 시작할 때 그것이 가능한 일인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해 바다처럼 생명이 없고 소망이 없는 그런 바다 안에 주님의 생수가 흘러 들어가기 시작할 때에 그 바다가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예배하면서 우리 안에 주님의 생명수가 흘러 넘쳐나기 시작할 때에 우리 영혼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배웠었던 찬양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며 찬양할 때 하나님 내 삶뿐만 아니라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생수의 강이 터져나와서 이 땅을 살리는 놀라운 역사 이 땅의 모든 거민들과 이 땅의 모든 것들이 오로지 주님 한 분만을 경배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 북한 땅 가운데 아직 주를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 하나님 그들 가운데도 하나님 생명수가 흘러 넘쳐나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는 것 그 이상으로 주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런 믿음 가지고 아까 배웠었던 찬양 우리가 함께 할 때에 다시 한번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의 선포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기를 소원합니다. 이곳에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걸 짝 지나갈 때에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이곳에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곧장 지나갈 때에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 이라 꽃들도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이곳에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걸짝 지나갈 때에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꽃들도 구름도 바람
지내 꽃들이 피고 영광에 주가 오시리라. 우리 한번 더 고백합니다. 그날에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매 마침내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아멘 아멘. 손을 높이 올려드리며 꽃들도 꽃들도 마지막 한 번 더 꽃들도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우리 한번 주님 앞에 두 손을 높이 올려드리고 함께 기도할까요? 하나님 이날 저녁에 주께서 행하시는 크고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짧은 이성으로 그 광대하신 하나님을 재단하려고 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가 왕성케 되어져가는 줄 믿습니다. 보이지 않아도 들리지 않아도 여전히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유일한 것이 있다면 주님을 높이고 찬양하며 우리의 삶을 주 앞에 올려드리는 것뿐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날 저녁에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한 것처럼 또한 말씀 앞에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으로 결정하며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어렸을 때 여러분은 어떤 꿈을 가지고 계셨습니까? 저는 과학자였는데요, 그 당시 아마 제 나이 또래 대부분은 한 50% 가까이가 다 과학자였던 것 같은데, 과학자가 돼갖고 태권브이 만들고 또 만들어서 공산당 다 쳐부시고, 예, 그럴 꿈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과학자가 되기 위해서 어렸을 때부터 막 만들기도 하고 뭐 이렇게 조립도 하고 그런 것에 굉장히 열을 올렸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제가 왜 과학자가 되지 못했을까요? 과학자가 되기 위해서 마땅히 해야 될 것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 과학자가 되기 위해서 또 이과를 전공을 해야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문과를 갔습니다. 구체적인 계획이 없이 내가 마음에 바라는 것들로만 되지는 않았다는 거죠. 과학자가 되고 싶은 마음의 열망은 있었지만 그러려면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지 않습니까? 대부분의 시간을 농구하다가 호송세월을 하고 오락실 가고 그랬던 거죠. 지금은 다 PC방 다니지만 저희 때는 오락실 다녔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갑자기 은혜를 받아갖고 신학교를 가게 돼서 지금 이 자리에 제가 서 있게 됐는데, 우리도 어렸을 때 다 가지고 있는 꿈이 있을 것이고 바람이 있을 것인데 그게 왜 되지 않냐라고 하면 그것을 이루기 위한 실제적인 노력들이 굉장히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우리 청년들 아마 대부분은 다 부자가 되고 싶으실 거예요. 근데 왜 우리가 부자가 되지 못할까요? 마음의 원함은 부자지만 실제 실천과 노력이 따라가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제가 부자 분들을 만나보니까 그분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정말 아낍니다. 정말 돈 한 푼을 쓸 때도 정말 이게 필요한지 두세 번을 생각을 하고 이제 쓴단 말이죠. 그래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보면 굉장히 막 구두쇠다 막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정말 잘 따지더라고요. 그리고 정말 불도 되게 절약을 하고 형광등도 두 개 껴놔야 되는데 하나만 껴놓고 이렇게 절약하면서 살아서 부자가 되더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돈 얼마 벌지도 않는데 바로 자동차 막 할부로 뽑아버리고 월 시수령액이 400도 안 되는데 스타벅스 커피를 매일 한 잔씩 먹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 뭐라고 합니까? 스투핏! 그러지 않았습니까? 아니 어떻게 월 수령액이 400만 원도 안 되는데 어떻게 매일 커피를 마실 생각을 하냐 이런 거죠. 여러분 저도 서울대 갈 수 있습니다. 공부를 안 해서 그렇지 공부하기만 하면 장난이 아닙니다. 다이어트 방법 모르시는 분 계십니까? 웬만한 다이어트 방법 여러분 다 알고 계실 텐데 왜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운동요법, 식이요법 다 아는데 내 스타일에 맞는 모든 방법들 다 아는데 실제로 구현이 안 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구체적으로 계획을 짜도 그것을 실천하려고 하는 실천 의지가 굉장히 약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신학도 그럴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주님이 정말로 기뻐하시는 삶인지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이럴 때 이렇게 해야 하는 거, 저럴 때 저렇게 해야 되는 것을 모르는 사람 거의 없다는 거죠. 근데 왜 우리의 삶에서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냐는 거예요. 누가 여러분을 화나게 하면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참아야죠. 누가 여러분을 미워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이 사랑하는 마음이 들 때까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까? 매일 성경을 읽고 개인 기도 생활을 가져야 되고 우리가 기회를 얻을 때나 못 얻을 때나 어떻게 해야 돼요?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지 된다는 거죠. 근데 이것을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근데 다 알아도 그렇게 하지 못한다는 거죠.
매일의 학교와 직장에서의 삶이 우리가 어때야 됩니까?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정말 쟤는 교회 다니는 애가 뭔가 다른 애라는 얘기를 들을 정도로 우리 도덕적인 수준도 높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할 때가 더 많다는 거죠. 매주 교회 나와서 예배하고 결단하지만 그 결단대로 살아가는 일보다는 결단대로 살지 못하는 일이 더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제가 앞에서 언급한 대로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는 거죠. 아, 내가 그렇게 말씀대로 못 사는 거는 그래, 내가 의지가 약해서 그래. 그래서 나는 살 빼려고 올해만 해도 한 100번 정도 결심을 하고 실천했는데 이루어지지가 않는 거죠. 계속 해도 안 되는. 그래서 나는 원래 공부도 자율학습 스타일이 아니라 학원을 다녀야 돼. 나는 강제로 해야지 뭘 되는 사람이지 스스로는 안 돼. 이 정도로 치부하면서 자기가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을 내 의지가 약하기 때문에 의지 박약 정도로 치부해버릴 때가 되게 많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이유는 단순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의지가 약해서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단순히 우리가 의지가 약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못 사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는 다른 더 중요한 문제와 원인이 있다는 거죠. 이런 영적인 원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현실에서 말씀을 살아내고 구현해내기가 참으로 힘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적 원리를 이 사도 바울은 오랜 시간을 통해서 터득하고 깨우쳐서 이것을 오늘 우리 가운데 고백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 영적인 원리를 알고 있어야 우리의 믿음과 삶이 왜 다른지를 이해할 수 있고 그 다름으로 인해서 생기는 우리 가운데 있는 좌절들이나 죄책감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 18절을 보면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은 내 속 곧 육신의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은 푸념과 같은 것이 아니라 아까도 먼저 말씀드렸듯이 사도 바울이 자기의 영혼을 깊이 들여다보면서 오랜 묵상을 통해서 결론을 내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오랜 시간 동안 자기 자신을 돌아보며 자기 영혼을 현미경 살펴보듯이 살펴보고 조사를 하고 결론을 내었는데 그 결론이 뭐라는 거예요? 내 속에 선한 것이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됐다는 거죠. 여러분 왜입니까? 19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것은 선인데 원하는 것을 행하지 않고 자기를 보니까 원치 않는 오히려 악을 행하는 걸 보니까 내 속에는 선한 것이 없고 내 속에는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고백을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원하는 것을 하죠. 대부분 원하지 않는 것은 안 합니다. 그리고 원하는 것을 하지 말라고 하면 신경질이 나고 하기 싫은 거를 하라고 하면 더 신경질이 나죠. 그래서 이런 강요를 받으면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고 하기 싫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원래 본성이라는 거는 원하는 걸 하고 하기 싫은 걸 안 하는 게 사람의 본성입니다.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은 거꾸로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기가 원하는 것은 하지 않고 원치 않는 바 악을 행하고 있다라고 자기 스스로 고백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사도 바울은 지금 뭘 원하고 있다고 고백을 합니까? 19절에 보면 자기가 선을 행하길 원한다라고 얘기하죠. 근데 실제는 어때요? 선을 행하기 원하는데 실제는 악을 행하는 존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9절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뭘 짓지 않습니까? 죄를 짓지 않아요. 놀랍지 않습니까? 이런 말씀이 다 있습니다.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해요. 그럼 저와 여러분 죄를 짓습니까? 안 짓습니까? 죄를 짓잖아요. 그럼 우리는 뭡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아니라는 말입니까? 오늘 성경에서는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사람은 반드시 죄를 짓지 않게 되어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지금 이 로마서 7장을 기록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사도 바울은 구원을 받은 상태입니까? 받지 않은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원함은 있지만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원함은 있지만 죄를 짓는단 말이에요. 자기 삶을 보니까. 그러면 이 요한일서 3장 9절 말씀에 의하면 사도 바울은 정말로 구원을 받은 사람이냐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냐는 거죠. 좀 더 실제적으로 들어가 볼까요?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고 하고 오늘도 찬양하고 고백했지만 우리가 집에 가면서라도 죄를 짓고 우리가 내일부터라도 시작되는 일주일 동안 죄를 짓는다면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아닙니까? 아니면 하나님께로부터 났지만 죄를 짓는 사람입니까? 이 딜레마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이 양쪽을 다 택해도 이게 다 우리가 코너에 몰리게 되는 거죠. 이런 바울의 모습을 보고 많은 신학자들과 목회자들이 이 로마서 7장에 나오는 나가 바로 내 자신이라고 지칭하는 바울이 나라고 지칭하는 사람이 정말로 그리스도인인지 아니면 불신자를 가르치는 내용인지 굉장히 논쟁이 많습니다. 굉장히 긴 내용이고 아직도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다양한 해석이 존재하는 부분이에요. 여러분 별로 관심이 없겠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나, 이 바울이 말하는 내가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살고 싶지만 그 기뻐한 대로 살지 못하는 이 나 자신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견해가 있습니다. 이 견해는 고대 교부로부터 특별히 요한 웨슬레에게 크게 지지를 받았고 최근에 비교적 많은 사람들이 이 견해에 지지를 보네요. 헤르만 리델보스나 앤서니 후쿠마 다 모르는 사람일 겁니다. 존 스토트나 고든 디피나 피츠 마이어라는 신학자들 같은 경우 대부분 이러한 그 주장을 하고 있다는 거죠. 고린도 이 로마서 7장에서 나라고 지칭하는 이 바울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주장을 하는데 왜냐하면 우선 바울이 7장 5절에서부터 말한 비그리스도인의 상태와 비슷하다는 것이고 이 7장 후반부에 나오는 이 바울이 계속해서 나는 죄와 투쟁을 한다 싸우고 이기려고 하는데 계속 진다 이런 얘기를 계속 반복하고 있는데 여기에 성령께서 도우신다 내가 성령의 도우심을 구한다 8장에 가면 그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8장에 보면 우리의 연약함을 성령께서 도우신다는 장면이 19번이나 나와요. 그런데 7장 후반부에는 이 성령께서 뭔가 도우시는 장면이 전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극복할 수 있으려면 성령의 도우심이 필연적으로 필요한데 그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죄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없는데 7장에서는 전혀 그 성령의 도우심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7장의 상태에 나는 불신자라는 거예요. 이 외에도 죄에 대해서 싸우는 상태가 아니라 오히려 죄에 대해서 지배당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신학자들은 대부분 뭐라고 하냐면 이 7장에 나와 있는 이 마음의 원함은 있는데 실제로 죄를 짓는 사람을 뭐라고 하냐면 불신자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까도 이 요한일서 말씀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그 안에 성령께서 계시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 없다는 거죠. 근데 원함은 있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살지 못하는 사람들은 불신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주로 이러한 주장은 죄에 지나치게 빠져 있는데도 여전히 자기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에게 경고를 보내고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불합리하다라는 견해가 주를 이루고 특별히 요한 웨슬레가 그렇게 주장을 했다는 거죠. 이런 반대의 또한 주장은 무엇이 있습니까? 로마서 7장에 나라고 지칭하는 존재가 그리스도인이 아닌 존재가 아니라 그리스도인인데 죄 때문에 갈등하는 그리스도인이다라는 해석이에요. 이러한 견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 후기 어거스틴과 이 루터, 칼빈, 조나단 에드워즈, 또 존 머리, 찰스 핫지 등의 지지를 받고 있고 특별히 최근에 있는 우리 팀 켈러라든지 존 파이퍼도 이런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장은 13절까지는 죄가 그 사람을 굉장히 힘들게 하지만 14절부터는 죄와 투쟁하고 있다고 설명하는 데에 집중을 해요. 이 말은 뭐냐면 그가 이 죄에 지고 있지만 죄에 지지 않으려고 하는 모습을 보인다는 거죠. 또한 22절에 보면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한다라는 표현을 쓰는데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사람이 어떻게 불신자일 수 있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불신자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원함이라는 게 존재할 수 있냐는 거죠. 불신자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원함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지금 거의 죄에 억눌려 있고 죄악 가운데 깊이 잠겨 있는 사람 같고 거의 불신자처럼 보이는데, 보이기는 그렇게 보여요. 그런데 그들 마음 가운데 뭐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원함이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 원함대로 살지는 못해요. 근데 그 원함이라는 게 그 심령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적인 삶의 모습을 보면 불신자랑 똑같아요. 그 사람 CCTV 들고 쫓아다니면서 그 사람의 일주일을 쭉 찍어보면 불신자랑 별로 다를 게 없어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그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원함이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이 내적인 갈등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즉 자신이 죄인임을 알고 자기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는, 자기 자신은 공고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는 것, 바로 이 사람은 신자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외에도 많은 다른 의견들이 있습니다. 뭐 그리스도인이 되어가는 과정이다, 뭐 신자지만 연약한 신자다, 뭐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게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질문이 신학자들의 여러 가지 논증인 것 같이 보이지만 이게 왜 우리에게 중요합니까? 바로 이 로마서 7장에 나타나는 이 원함이 있지만은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인생이, 이 바울이 고백하는 이러한 인생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냐 아니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인지를 아는 것은 이 7장에서의 이 해석이 우리의 삶을 결정해 주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우리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불신자라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를 믿어야겠죠. 내가 만약에 신자인데 아직 연약하고 죄 가운데 고민하고 있는 신자라면 이 죄를 죽이고 어떻게 하면 이 죄와의 투쟁에서 내가 이겨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지를 고민해야 되는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것이 틀리기 때문에 이 7장에 나와 있는 해석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잘 모르시겠지만 이 두 주장이 너무나도 팽팽해요. 크게 되어 있는 두 주장이. 저는 개인적으로 팀 켈러 목사님을 좋아해서 여기서 나타난 나를 죄를 짓는 신자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먼저도 말했지만 불신자들에게는 선을 행하기 원하는 원함이라는 것 자체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많은 신자들은 어떻습니까?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어해요. 그런데 그러지 못하는 모습을 보면서 혹시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 맞나 하는 고민들을 한다는 거죠. 근데 이러한 고민들이, 보십시오, 이러한 고민들이 불신자에게 있을 수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불신자들은 이런 고민이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 마음은 온전히 악과 죄로만 가득 차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뭘 원하는지도 모르고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살고자 하는 의지 또한 없으며 그 하나님에게 구원받아야 되는 존재라고 자기 스스로를 생각하지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내 이 죄 때문에 너무나도 힘들다라는 고백을 하지를 않는다는 거죠. 바울은 21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아멘. 바울은 지금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기 안에 선을 행하기 원하는 이 나 안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악이 함께 있다고 고백을 해요. 아까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불신자의 마음에는 오로지 뭐만 존재합니까? 악만 존재하고 죄만 존재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악을 행하는데 전혀 내적 갈등이 없습니다. 그러나 신자는 다르다는 거죠. 죄만이 가득한 그들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로 선한 마음이 심겨진 거예요. 그래서 죄만 가득할 때는 전혀 내적 갈등이 없었는데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지고 하나님의 뜻이 자기 마음 가운데 들어오게 되니까 이제는 이 선한 마음과 이 악한 죄된 마음이 이 마음 속에서 같이 치열하게 투쟁을 벌이게 된 것이라는 거죠. 이제 신자들의 마음에는 선하게 살고자 하는 이 원함이라는 게 생긴 거예요. 그러나 여전히 내 속엔 뭐가 있습니까? 죄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는 거죠. 악도 여전히 존재하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갈등이 일어나고 이 문제 때문에 괴로워하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누군가를 미워하면 미워합니다. 그냥
불신자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음 때문에 괴로워하거나 갈등하지 않는다는 거죠. 신자의 가장 큰 증거가 뭐냐? 목사님, 정말 내가 예수 믿었다는 가장 큰 증거가 뭡니까? 저는 이 얘기를 하고 싶어요. 너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원함이 있느냐? 그리고 그 원함대로 내 삶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고통스럽고 괴로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데도 고통스럽지도 않고 괴롭지도 않아요.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하나님도 내 형편에 들어오면은 나처럼 죄 좀 짓고 살걸? 보통 내가 그렇게 생각하거나, 아니면 죄를 지어놓고서도 뭐 다음 주에 가서 교회에서 뭐 회개기도 하고 주님 잘못했어요 하면은 되는 거지라고 여러분 생각하고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구원받지 못했다는 가장 큰 증거가 되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았다는 가장 큰 증거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한다라는 그 마음의 강렬한 고민들과 치열한 고통이 우리 가운데 내재하고 있다는 거죠. 이러한 원함은 신자 안에서만 생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신자 마음 가운데 이 선한 마음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악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 두 가지가 우리 안에서 치열하게 갈등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 마음에 있는 이 선이 이 악한 마음보다 더 많은 지배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우리 마음 가운데 선이 충만하도록 선을 증진시키고 죄악이 내 마음 가운데서 물러가도록 해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이 죄가 내 마음을 갉아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죄가 점점 자기의 영역을 넓혀서 우리로 하여금 거의 불신자처럼 살아가게 만든다는 것이죠. 이런 상태의 그리스도인을 사도 바울이 22절 23절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22절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아멘. 예수를 믿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생긴 것이죠. 그런데 우리 안에 또 하나의 법이 있는데 이게 바로 죄의 법이라는 거예요. 이 죄의 법이 나를 사로잡아서 나로 하여금 불신자처럼 살게 만든다는 거죠. 여러분, 빨치산을 아십니까? 빨치산을 들어보셨습니까? 이게 뭐냐면 1945년 해방 이후에 우리가 6.25 전쟁을 겪게 되고, 이제 6.25 전쟁에서 많은 일들이 있었잖아요. 뭐 그래서 거의 낙동강까지 우리나라가 이렇게 밀렸다가 다시 이제 인천 상륙 작전으로 이제 허리를 끊고 이제 다 밑에서부터 부산에서부터 다시 이제 치고 올라갔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인천 상륙 작전으로 이 인천과 이 한반도의 중간을 탁 우리가 점령을 하고 밑에서부터 연합군이 밀고 올라가면 이 북한군들은 어디로 숨습니까? 다 잡힙니까? 다 모두가 다 포로가 되고? 그렇지가 않죠. 이 사람들이 택한 전술이 뭐냐면 게릴라 전술이에요. 게릴라. 그래서 이 사람들이 다 자기네 부대들을 모아서 인적이 드문 깊은 산속으로 도망을 가고 거기에 있는 그 동네들을 점령하거나 그 동네를 다스린다는 거죠. 근데 이런 게 이 1955년까지 계속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때까지 계속 활동했던 이 공산주의 비정규군입니다. 비정규군을 이 빨치산이라고 얘기했다는 거죠. 그래서 원래 이 빨치산이 원래 러시아어 파르티잔이라고 하는 단어의 이제 한글어 표기예요. 그래서 빨치산이 빨갱이에서 온 말이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인데 그건 아니고. 그래서 이 인천 상륙 작전 이후에 이 남한에 있던 공산주의 잔당들이 산에 숨어서 이 마을들을 점령을 하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 휴전이 선포되고 이 38선 이남이 이제 대한민국 민주 정부가 수립이 됐잖아요. 그러면 이 남한에 있는 모든 영토는 다 누구의 영토로 이제 주권이 선포가 됩니까? 다 대한민국 주권의 영토로 선포가 되는 거죠. 그 남한에 있는 거는 공식적으로 전부 다 이제 대한민국 정부의 지배와 실효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빨치산이 산에서 숨어서 한 마을을 점령하고 다스려요. 그러면 법적으로는 지금 그 마을은 누구의 주권 아래에 있습니까? 대한민국 정부의 주권 아래에 있지만 실제적으로 거기를 실효 지배하고 다스리는 것은 누구예요? 공산주의 빨치산이라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이 빨치산들을 소탕하지 않고 계속 내버려두면 어떻게 할까요?
이 빨치산들이 점점 자기의 세력들을 넓히고 옆에 마을들도 점령해서 자기네들 영토를 넓혀 나간다는 거죠. 우리의 상태가 이와 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쩔 때 보면 완전 불신자 같아요. 오히려 불신자보다 더 악하게 욕도 잘하고 불신자보다 더 못되게 할 때가 있다는 거죠. 근데 어느 날 기도하면서 딱 보니까 그런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아, 불신자도 나보다 더 착하던데 나는 불신자보다 더 못됐고 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지도 않았던 자기 모습을 보면서 괴로워하는 거죠. 여러분, 이런 일이 왜 생긴다는 겁니까? 우리가 실제적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받고 그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실제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됐어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우리 안에 여전히 죄의 법이 남아있어서 우리 안에 계속 영향력을 확대해 나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공급하고 선한 마음에 계속 영향력을 실어주지 않으면 이 죄의 법이 우리의 마음을 점점 사로잡아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실효 지배를 누가 하는 거예요? 이 죄가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고 다스리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죄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자녀처럼 살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죄의 최고의 최종적인 목표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죄를 이길 수 없는 것처럼 느껴지게 만들고 그렇게 우리를 속이는 거죠. 또 죄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것처럼 느끼게 만들어서 우리로 하여금 절망과 낭망 속에 빠져서 그렇게 빌빌거리면서 살게끔 우리에게 계속 죄책감을 심어주는 게 바로 죄가 우리 마음 가운데서 하고 있는 일들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죄가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역사하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만든단 말이죠.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당당히 살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있는데도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였음을 선포해야 된다는 거예요. 죄가 자꾸 우리를 지배하니까 주눅이 드는 거예요. 아, 난 이거밖에 안 되는구나. 아, 난 절대 죄랑 싸워서 이길 수 없구나. 나에게는 어떠한 힘도 없구나. 나에게는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어떠한 능력도 없구나. 우리를 자꾸 좌절시키고 너는 그런 수준이야. 너 혹시 구원 못 받은 거 아니야? 자꾸 이런 죄책감을 준다는 거죠. 그럴 때 사도 바울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겁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다는 것을 우리의 영혼에게 계속 선포해야 된다는 거예요.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 가운데 살아날 수 있도록 계속 생명의 성령의 법을 묵상하고 그 법 안에 거하려고 노력해야 된다는 거죠. 다시 말해, 우리는 죄에게 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자꾸 깨닫고 우리가 묵상하고 기억해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죄에게 질 수 있습니다. 때로는 넘어질 수 있어요. 때로는 죄 가운데 깊이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절대 실패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경의 가르침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알겠지만 전투에서는 질 수 있어요. 전투에서. 그런데 전쟁에서는 절대 지지 않는다는 게 오늘 말씀의 가르침이라는 거죠. 우리가 전투에 여기저기서 일어나는 전투에서는 질 수 있어요. 이 전투 저 전투. 근데 전체 전쟁에서는 절대 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모든 것을 다 이루셨고 우리 가운데 완벽한 용서를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완벽한 용서는 모든 죄에서 이길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자꾸 죄는 우리로 하여금 이런 힘이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너 꼬라지를 봐. 네 모습 가지고 무슨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고 그래. 넌 절대 안 돼. 이런 마음을 자꾸 준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습니까? 절대 우리는 지지 않는다. 우리는 죄에게 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계속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에는 D-Day와 V-Day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 나라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인천 상륙작전을 했다고 해서 우리나라가 완전히 승리를 거둔 게 아니에요. 2차 세계대전에서 나온 말인데 이 D-Day는 Decision Day거든요. 그러니까 결정적인 날이라는 거예요. 연합군이 노르망디 상륙작전에 성공을 했기 때문에 이미 그 전체 전쟁은
전체 전쟁은 이미 연합군의 승리로 결정이 됐습니다. 결정적인 날이에요. 근데 실제로 이 전쟁이 완전히 마무리되려면 어떻게 합니까? 다 탱크 몰고 보병들 다 데리고 들어갔고 수많은 전투를 해서 베를린까지 완전히 정복해서 항복을 받아내야지만 그게 승리하는 빅토리 데이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디시전 데이와 빅토리 데이 사이에는 간격이 있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승리를 이루셨고 우리가 그 주님만 붙들고 있으면 우리는 승리할 것이에요. 근데 우리가 빅토리 데이,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전까지 그 D-데이와 V-데이 사이에 우리가 수많은 삶을 살아나가면서 때로는 우리가 죄에 지기도 한다는 거예요. 때로는 죄와의 전투 가운데 우리가 때로는 낙망하기도 하고 죄에게 눌리기도 하고 깊은 죄 가운데로 들어가기도 한다는 거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 자녀됨이 끝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승리하게 하실 것이고 죄에서 건져내 주실 것이고 우리를 이기게 해 주실 것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계속 묵상해야 돼요. 나는 절대 지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물론 내가 절대 지지 않을 거니까 뭐 죄를 지어도 나중에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신다니까 뭐 죄 뭐 지을 수도 있지. 여러분 그렇게 쉽게 생각한다면 이건 거의 구원파와 같은 신앙이에요. 구원파가 그렇거든요. 죄 져도 회개 기도하면 다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런 게 아니라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죠. 구원받은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이 뭡니까? 내가 구원받았어요. 나는 죄와 싸워서 절대 질 수 없는 존재인데 내 삶을 보면 어떻습니까? 죄한테 졌단 말이에요. 내 마음에 원함이 있는데 그 원함대로 못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내 안에 뭐가 생기는 겁니까? 갈등이 생기고 아픔이 생기고 고통이 생기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신자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런 신자가 자기가 지은 죄 때문에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회개하면 되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냐는 거죠. 자기가 그 지은 죄 때문에 아 내가 오늘 또 실패했구나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주님 내가 이 죄 가운데서 이겨나갈 수 있도록 힘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게 되는 거죠. 우리 마음에 있는 은혜의 법이 죄의 법을 압도할 수 있도록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은혜의 법을 증진시켜야 돼요. 죄를 안 지으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에요. 아 이제 짓지 말고 저제 짓지 말아야지. 여러분 그렇게 해서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해보십시오. 노란 코끼리를 생각하지 말아보십시오. 절대 노란 코끼리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생각하시면 진짜 안 되는데 벌써 이 말을 하면서도 생각이 막 나죠.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짓지 않으려고 집착하면 집착할수록 더 그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또 우리 뭐 다 아시지 않습니까? 뭐 하지 말라 뭐 하라 이런 얘기 누구한테 들으면은 더 스트레스 받아갖고 공부 안 그래도 하려고 했는데 엄마가 공부해 하면은 공부시지 막 뭐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자꾸 우리가 우리 자신한테 너무 스트레스를 주는 거예요. 이제 또 졌네. 나 죄 짓지 말아야지. 여러분 그렇게 해서 죄가 우리 가운데 떠나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행하신 그 십자가의 사건을 묵상하고 주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묵상하고 주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묵상하며 찬양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경건한 사람들과 만나고 그들과 나의 마음에 있는 기도의 제목들을 내놓고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어떠한 위대한 일을 해나가셨는지 우리가 공부해 나갈 때 그 성령의 법이 우리 마음 가운데 은혜의 영향력을 점점점 넓히는 거죠. 그러면 죄는 우리 가운데 마치 없었던 것처럼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수련회 가서 우리가 은혜 충만하게 바르면 막 서로 미워하던 애인데 갑자기 얼싸안고 끝나고 나면 기도해야 하는데 막 서로 화해하고 막 좋아지고 근데 여러분 그게 목사님이 시켜갖고 화해해 한다고 그게 되냐는 거죠. 근데 은혜가 충만하고 말씀 속에 깊이 젖어들게 되니까 그것을 해라 하지 말라고 누가 명령하지 않아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 가운데 승리를 허락해 준다는 거예요. 죄를 끊으려고 하는 노력으로는 죄를 절대 이길 수가 없다는 거죠.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 가운데 절대 실패를 안길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날마다 깨닫고 묵상할 때 주님의 은혜가 우리로 하여금 승리케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믿음과 삶의 다름으로 죄는 우리가 구원받지 못하게 생각게 하거나 죄책감을 자꾸 줘서 우리로 하여금 무기력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자꾸 우리로 하여금 거의 불신자처럼 살게 만듭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반드시 죄에게 질 수 없는 존재로 삼아주셨다는 겁니다. 죄와 싸우는 것이 때로는 너무나도 힘들고 고되죠. 그래서 때로는 포기하고 싶죠.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내야 됩니다. 주님은 반드시 우리를 승리케 해주실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담대하게 힘들게 이 은혜의 길을 걸어가겠다. 내가 은혜의 다스림과 지배 가운데 있겠다. 내가 그 은혜를 내 안에서 계속 증진시키는데 내 삶과 내 시간을 드리겠다라고 결단하여서 우리가 이제는 점점 죄 가운데서 떠나고 하나님의 은혜의 지배 안에서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 될 때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려고 하시는 많은 복들과 우리 주변에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전할 수 있는 복음의 전도지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향기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며 우리 삶의 괴리 때문에 고민하기보다 하나님을 더 찬양하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싸우고 계심을 기억하며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